듣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. 근데 이미 주황 씨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알겠다고 해놓고 돌아가면서 어른들 만났던 거예요. 아니, 그런 나쁜 년이 있어? 제가 이원재 씨 사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좋아서 사귀었으면 말 되지만 의도적으로 만나고 결국 결과 이렇게 됐어요.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저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끝없이 문제만 생기고. 그래, 오늘 무슨 일인데? 취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 앞에 그 여자 차가 있는 거예요.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 통화하고 계시고 그 여자가 미왕이 버젓이 안고 있잖아요. 뭐? 그 길로 미왕이 안고 뛰어나왔어요. 아니 제가 어디라고 와서 얘기를 안고 있어? 아 드리긴 왜 드리고?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. 떨리지 그럼. 눈이 뒤집히지. 내가 주황이 한번 만나보랴? 아니요. 만나도 제가 만나야죠. 몇 살이나 먹었어? 그 수림인지 뭔지 아는 여자. 28이요. 이뻐? 이 기자는 정확히 어떤 마음 상태고? 예. 뭐 천천히 얘기해. 우선 가서 좀 더 쉬어라. 아, 그래. 미왕이 좀 봐주세요. 저 분유랑 필요한 거 사.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사올게. 저 병이랑. 아니야, 그건 내가 갔다 올게. 아니 당신이 뭘 알아서 사와요, 필요한 거. 아니, 들어가. 저 미왕이 보고 허리나 좀 펴. 어? 얼른 들어가. 얼른. 집이라고 생각해, 응? 아니, 집이지 뭐. 저기, 뭐 반찬 좀 먹을 거 있어? 오전에 아줌마가 몇 가지 해놨어요. 걔, 내가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볼까?